오늘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이어졌는데요.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혼자 타고 있던 조종사 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락한 헬기 동체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프로펠러 일부는 부러져 있고 헬기 양쪽 문은 유리창이 박살난 채 떨어져 나가기 직전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하수구에 물을 뿌리고 다시 침수하기 위해서 돌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헬기에 혼자 타고 있던 조종사 63살 김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화성시가 산불 진화용으로 민간 항공사로부터 빌려 쓰던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인 1971년 독일에서 생산된 BO-105S 기종입니다. 두 달 전 조종사 한 명이 숨졌던 전북 김제 헬기 추락 사고 때와 같은 기종입니다. 헬기를 전라북도에 임차해준 민간 항공사 역시 같은 항공사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목격자와 항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왜 같은 기종 헬기의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